한국이 갑자기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까 우리 국대들한테도 메달을 못 따면 군대를 가라고 하는 건 어떨까? 한국이 아시안 게임에 나오는 건 전쟁에 나가는 거랑 같은 겁니다. 누구든 만나기만 하면 그냥 다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한국이랑 비교한다고? 먼저 베트남이랑 태국이랑 비교하고 생각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지니튜브입니다.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대회 첫 경기인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완벽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기기야 하겠지만 불안한 승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대부분들의 팬들의 걱정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자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상대를 패닉 상태로 몰고 갔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정신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중국 진화 스포츠 센터 스타디움에서 쿠웨이트를 상대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2조 1차전을 가졌는데요. 정우영 선수의 해트트릭과 조영욱 선수의 멀티골, 그리고 백승호, 엄원상, 박재용, 안재준까지 대한 공격수 모두가 골을 기록하며 9대0의 완승을 기록하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한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중국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우승해 3연속 우승에 금자탐을 쌓겠다고 다짐했었는데요. A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리는 백승호, 정우영, 조영욱, 엄원상, 홍현석, 서령욱까지, 그리고 주말부터 합류할 예정인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 선수까지 역대 최강의 라인업으로 주변국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쿠웨이트와의 1차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자 옆나라 중국에서는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국과 쿠웨이트의 경기를 찾은 중국인들은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현장을 찾은 모든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경기 시작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쿠웨이트 짜요를 외치기 시작한 것인데요. 어쩌면 이런 중국의 응원 덕분에 쿠웨이트 선수들은 패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한국의 압도적 경기력에 쿠웨이트를 응원하던 중국인들은 민망한 듯 자리를 뜨며 한국 교민들의 응원만이 경기장을 울릴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경기장에서는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노리겠다는 귀여운 꿈을 꾸고 있는 중국과 중국을 뛰어넘는 인구대국 인도와의 일명 인구더비가 펼쳐졌는데요. 인도에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하며 2대1로 전반전을 마무리한 중국은 후반전 석연치 않은 판정, 마치 이 VR이 없다는 것을 노렸다는 듯한 플레이와 판정이 나왔고 인도 선수들의 전의를 잃은 모습으로 오랜만에 5대1의 대승을 거두고 자신만만했지만 한국과 쿠웨이트와의 경기 9대0의 경기 결과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황선호 감독은 인터뷰를 통하여 첫 시작을 잘한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전반 초반 정우영이 선제골을 기록한 것이 좋은 흐름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토너먼트 대회이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지 않고 이런 긴장감을 가져가며 매 경기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7발 중 첫 발을 잘 쐈을 뿐입니다. 빨리 잊어버리고 다음 경기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왕이에서는 한국팀의 경기력을 극찬하며 아시아 축구의 최강 대한민국 대표팀이 첫 경기부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내며 이번 대회 우승 후보다운 플레이를 선보였다. 특히 독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우영은 자신에게 찾아온 찬스를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캡틴 백승호는 공수 모두에서 밸런스를 잡으며 활약할 뿐 아니라 전반전 아시안게임 역대 최고의 골이라고 불러도 손색없는 프리킥으로 현장을 찾은 관중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중국팀이 이번 대회에 가장 피해야 하는 상대가 한국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실해진 경기였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보면 솔직히 우리 빼고 아시안게임에서 한국만 이번 대회 금메달을 중요하게 생각할걸? 우리가 메달 따지 않아도 좋으니까 한국이 중국에서 메달 따서 병역 면제 받는 꿈을 누가 좀 깨줬으면 좋겠다. 한 골 넣으니까 쿠웨이트가 완전히 처참히 부서지더라. 그냥 일방적인 경기였다고. 이게 우리랑 어떻게 똑같겠어. 쟤네들이 하는 건 축구고 우리가 하는 건 공놀이잖아. 우리를 한국이랑 비교한다고?
먼저 베트남이랑 태국이랑 비교하고 생각해 봅시다. 아, 근데 솔직히 이건 상대가 너무 못하더라. 우리도 쿠웨이트랑 했으면 저렇게 양악할 수 있었지. 완전 전력을 다하네. 군대 안 가려고 그냥 안간힘을 쓰는구만. 죄송한데 우리 중국도 베스트 전력인데요. 무슨 아시안 게임에 나오는 한국 대표팀은 월드컵에 나오는 한국 대표팀보다 더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아. 무적이야, 아주. 군대에 간다는 건 집안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저 나라는 어떻게 군대 가는 게 징벌처럼 된것 같네. 쟤네들도 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냥 프로 선수들의 전성기 시절을 낭비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지. 선수들은 저 시절 자신의 기술을 낭비하는 거야말로 인생을 낭비하는 거니까. 한국이 갑자기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국대들한테도 메달을 못 대면 군대를 가라고 하는 건 어떨까? 한국이 아시안 게임에 나오는 건 전쟁에 나가는 거랑 같은 겁니다. 누구든 만나기만 하면 그냥 다 죽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표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과연 금메달 딸수 있을 것인지 관련 소식 계속해서 지인튜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인튜브였습니다.